어깨에 드리워져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을 잃은 대국상으로 피해 바다를 이루었던 우루무홀. 그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이곳이 또다시 피눈물에 젖어듭니다. 우보이 수령님 맡기고 가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주체의 강성국가로 빛내어 주시려 끝없는 노고를 바쳐오신 김정일 장군님.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남다르게 받아온 함남의 노동계급. 바로 얼마 전에도 순눈길을 헤치시며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셨던 장군님을 이렇게 배울 줄은 정녕 몰랐습니다. 지치고 힘이 오실 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부터 찾아가시었고 공장 기업소 협동구월들을 찾으시어서도 우리에게는 인민복이 있다고 하시며 한평생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해 오시었습니다. 힘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만나주신 쌍둥이 형제를 못내 대견해 하시며 최첨단 돌파전의 기수들로 내세워 주시고 평범한 여성 도로관리용도 잊지 않으시고 애국자로 삶을 빛내어 주신 어버이 장군님. 참으로 위대한 어버이의 그 품속에 성장한 일꾼들, 시대의 영웅들은 그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영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사상을 들어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김일성 민족에 대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신 어버이 장군님은 우리 청년들의 자유로운 스승이시였습니다. 오직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행군식이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시련의 언덕들을 웃으며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어서 어버이를 잃은 철통함에 비분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독창적인 음악 정치로
우리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이 땅 위의 승리의 역사만을 알아 새겨 오신 어버이 장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승리의 노래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나아가는 선군혁명의 천만리기로 에 영원히 울려갈 것입니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서원들과 국제기구 대표부 서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 화환들을 진정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이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한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이시였습니다. 외국의 벗들은 선군의 기치, 반지의 자주의 기치를 높이듯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며 인류 자주의 업을 주도해 오신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하실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 업적은 천만 년 길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계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찾아가 뵈었건만 이 밤도 장군님이 그리워 어버이의 태양상이 모셔진 김일성 광장을 찾아오는 인민군 장병들입니다. 누구나 여기에 서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태양같은 그 영상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어 기도듬을 하던 인민군 장병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다시 저 광장 추석단에 오르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정예 사단들의 영광의 축복을 보내주실 것만 같아 그 자리에 굳어진 채 떠날 줄 모릅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밤을 모르는 김일성 광장. 깊어가는 밤도 살을 내이는 강추위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거세찬 그리움의 대하입니다. 1년 300여선 다섯 날 평양에 계시는 날보다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머나먼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신 날이 더 많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어서
그리움에 잠 못 들고 기다림에 잠 못 들던 수도의 밤이었습니다. 장군님을 뜻밖의 일은 오늘이야. 그리움 속에 기다림 속에 지새던 그 밤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눈물겹게 절감하며 광장을 찾고 찾는 수도의 인민들입니다. 하루 일을 끝마친 저녁이면 이 하루도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인민들이 무엇을 해놓았는가를 총화받기 위해 일꾼들이 찾아옵니다. 장군님의 좋은 사제자답게 적을 위하여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삼가 아뢰고 싶어 노동계급들이 오고 협동벌의 농민들이 오며 과학자들과 대학생들 어른아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찾아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 지키신다는 하늘같이 든든한 믿음이 있어 우리 인민은 슬픔과 애석함을 마음껏 터칠 수 있었습니다. 크나큰 상실의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민족의 위대한 그 힘을 우리 장군님 주셨습니다. 백년, 천년이 가도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 앞에 온 세상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알려면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알아야 하고 조국의 힘을 알려거든 장군님 키우신 인민들을 봐야 한다고 하며 그 먼 길에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온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땅 그 어디서나 도도히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그것은 대를 염두려가는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피눈물 속에 깨달은 천만군민의 불같은 맹세에 대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고서야 그 행운을 누릴 줄만 알고 지키지 못한 뼈아픈 자책감이 사무쳐옵니다. 하늘마저 끝없이 슬피 우는 밤입니다. 온 나라가 민족 최대 상실의 아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속에 각 도소재지들에도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탈양상이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로, 새세기 산업혁명의 선구자로 키워주시고 자강당의 세기적 변혁을 안아오신 어버이 장군님 생각으로 피눈물을 삼키는 자강도 인민들,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이 아로 새겨진 저국 땅 그 어디에서나 장군님의 다양성을 찾는 추모의 물결은 끝없이 굽이쳤습니다. 조국의 용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 밤을 지새우시고 밝아오는 이 나라의 아침도 남문전 맞으시던 어버이 장군님, 태양의 그 영상을 우러를수록 금시라도 자기들의 일터와 마을에 들어서시는 것만 같아 어버이를 목 놓아 찾고 부릅니다.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려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세월의 참눈비를 다 맞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깊은 밤 눈 내려다 어버이 장군님의 혼신의 강행군끼리 눈에 밟혀와 환들을 온몸으로 감싸안고 저희 식장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여기 분계연선 도시도 어버이를 잃은 슬픔으로 잠들 줄 모릅니다. 우리 인민에게 강성봉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주시려고 새로운 대거소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지켜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저국 땅 이르는 곳마다에 새기신 혼신의 자욱은 그 얼마이며 베푸신 사랑과 온정은 그 얼마였습니까? 온산시의 인민들도 어버이 장군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슬픔 속에 다시금 졸감하고 있습니다. 이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2월 26일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어버이 장군님의 영구를 또다시 찾으시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커만가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 인류의 크나큰 슬픔을 온몸으로 절감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심중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하여 더더욱 뜨거우시었습니다. 중국 항일혁명 열사, 제중 항일혁명 투사, 제중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 가족 일행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 화환들을 진정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인연을 맺으셨던 혁명 전우들과 그 유가족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숭고한 혁명적 의리로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투쟁과 승리의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고귀한 한생이었다.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풍모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귀감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절세의 위인들과 인연을 맺은 해외 연고자들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조의 대표단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 화환을 진정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김일성 민족의 긍지, 조국의 따사로움을 끝없이 안겨주시던 어버이 장군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백두산 위인들의 고귀한 애국 유산인 총련을 사회주의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강유력한 애국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중조선인 청년앞회 조의 방문단, 제중조선 경제인연앞회 조의 방문단,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회장단 조의 방문단, 재미 동포 전국 연합회 조의 방문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과 세계 평화 연합 조의 방문단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을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주체적 해외 교포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고
해외 동포들을 자유로운 한품에 안아 통일 애국의 길로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비분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어버이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시였던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슴속 진정을 터놓았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해외 동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진정 해외 동포들에게 있어서 자애로운 어버이시였으며 조국 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였고 민족의 걸출한 영도자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영전에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 여사 일행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화환들을 진정하고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그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들을 동포의 애정으로 따뜻히 맞아주시고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자주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리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하루속히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방위원장님을 길이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조유록에 남겼습니다.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한 평생을 눈물 속에 돌이켜보며 장군님의 영전을 끝없이 찾고 찾는 우리 인민입니다.
아들과 약속하신 2012년 강성국 각원설의 최후 승리를 위해 숭경 속에 계시면서도 위대한 혁명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한 몸을 깡그리 불태워 오신 어버이 장군님. 지도의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고생스러웠으면 어버이 장군님, 나도 생활을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리울 때가 많다고. 하지만 내가 잠시라도 쉬면 저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지고 인민이 잘 살 날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가족들과 집에서 편안히 지낼 새가 없다고 심중에 토로를 하셨겠습니까? 이렇듯 위대하신 어버이를 절반대로 모시지 못한 뼈아픈 자책감과 슬픔이 한들마다 해도 오려 있습니다. 우리 소령님을 잃고 100년을 산 것만큼 성장했고 위대한 장군님의 용전에서 또다시 100년, 1000년을 보낸 것만큼 성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 소령님의 사랑, 백두산 어머님의 사랑으로 소중히 감싸안고 애지중지 키워오신 만경대의 아들딸들이 왔습니다. 장군님의 영전 앞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배우니 더더욱 북받치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인민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처럼 자주 외우시며 인민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면 애식도 있고 밤잠도 못 이루시던 어버이 장군님, 장군님께서 온 몫을 깡그리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인민이 장군님을 모시어 행복했던 나날들을 모두 안고 가슴을 칩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계실 때는 장군님이 그리워는 물 깊고 슬픔 속에 잠긴 오늘에는 다시 배울 수 없는 그 소름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입니다. 아직은 절 모르는 어린 마음들에도 장군님은 떨어져선 못 살 어버이의 모습으로 깊이 깊이 새겨졌으니 수천 척 지하 막장에 있어도 바다 한끝에 가 있어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 가장 가까이에는 언제나 어버이 장군님께서 계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을 기쁨 속에 맞이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미훈의 나날들을 맞고 보내온 인민들, 어버이를 목매어 부르는 천만 자식들의 그리움은 정녕 끝이 없습니다. 사과꽃 피우는
여가신 서천수만리 정선길에도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신 현지지도의 처우에도 장군님 모실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천만 자식들의 그리움의 눈물이 젖어듭니다. 장군님 다녀가신 우리 온실남세 퍼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저국당 방방곡곡을 참고 찾으시며 남기신 전설같은 사랑들을 길이 전하며 인민들은 못 견디게 그리운 어부의 장군님을 목내어 부릅니다. 부모 잃은 소름도 어부의 사랑으로 같이 주시며 이 땅의 천만 자식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아 키워주고 세워주신 우리 장군님. 그토록 인민을 사랑하시며 아껴주고 보살펴주신 어버이의 그 품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우린 현대적인 온실에서 온산농업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육성해낸 이 새 품종의 과일들에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납니다. 개천 태성호 물길 건설자들도 자기들의 애국적 위훈을 기념탑에 새겨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내이도록 하여 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그 은덕을 생각하며 비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허용치 않으시고 이 땅의 모든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도록 하여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토지정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어 조국의 대지를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변모시켜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업적을 강령 땅의 인민들도 눈물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산들의 뿔에도 찾아오시어 농업발전의 귀중한 가르침도 안겨주시고 농업전사의 본분을 다해 나가라고 권유해 주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그 영상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암협동 농장에도 찾아오시어 농장원들의 생활을 육신의 정으로 보살펴 주시며 풍요한 가을날에 다시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도 하여 주신 어버이 장군님, 이렇게 기념사진만 남겨놓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제대군인의 가정에도 들리시어 새 살림을 축복해 주시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신 우리 어버이, 이곳 협동농장은 나의 정든농장이라고 하시며 거듭 찾아오시어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켜주신 어버이 장군님, 농장원들의 새집들이 경사도 축하해 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육신의 정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장군님은 진정 온 나라 가정의 친어버이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절을 맞으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연구를 또다시 찾으시어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 수령님의 강성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나게 개성발전시켜 나가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엄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애국자이시였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성격이 고수되고 대고조의 불길 속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어 나아가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뜻밖의 이런 피는 물의 언덕을 내리던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우리 장군님의 현지 시찰 소식을 보도한 건수는 무려 1만 7천여 건에 달했으니 정녕 우리 장군님처럼 한평생 위대한 야전사령관이 되시어 깃발을 들고 공적절에 계신 영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버이 장군님, 믿어주십시오.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의 유언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몸과 마음 다 바쳐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에 있어도 머리에 있어도 언제나 장군님 곁에 계신 듯 끝없는 심장의 대화를 나누어온 인민들, 어버이 장군님 하시는 말씀 심장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12월 15일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는 곧 나의 사상과 영도라고,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 나아가는 여기에 주체혁명기업을 계속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하시며,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던 간곡한 그 말씀을 다시금 심장에 새겼습니다. 인민이 흘리고 흘리는 눈물은 결코 피해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 못다 드린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의 종종의 분출이었습니다. 장군님의 유언을 지켜 산악같이 일떠설 불같은 맹세였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머나먼 길을 찾아가시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셨던 여성 비행사들이 왔습니다. 군대와 인민은 삼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김일성, 김정일 민족의 후손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얼마나 고귀한 충정과 의리의 역사를 아로새기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잃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슬픔이 끝없이 찾아오는 금수산 기념궁전. 애도기간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 수반, 정당, 기관, 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뜨거운 경모의 종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 환들을 보내왔습니다. 환들에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 인류 자주위협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전해 가려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뜨거운 마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세계 진보적 인류는 비통한 심정들을 이렇게 더 놓았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각하께서 애석하게 서거하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고 절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종일 각하께서 바치신 한 생은 진실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자주화 위협을 위하여 공헌한 위대한 인간의 생이었다. 세계의 피협박인님들은 어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을 잃고 오늘은 또다시 위대한 영도자를 이름으로 하여 고아의 신세가 된 심정이다. 인류는 김종일 각하의 거룩한 존함을 영원히 심장 속에 새길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세계 125개 나라의 방및 국가 정부 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3천여 건의 조전들을 보내왔습니다. 조전들은 조선혁명과 세계 사회주의 운동, 인류 자주위협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의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민족의 어버이를 읽고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슬픈 대국상을 당한 비통한 심정을 담아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하늘의 눈물이 눈송이가 되어 내립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은 이 나라의 천만 상제들에게 하얀 상복을 입혀 놓으려는 듯 내리고 내리는 피해의 눈송이. 어젯날에는 불밝은 창가마당에 못 잊을 빨치산 이야기를 실어다 주던 흰 눈이 12월의 이 밤에는 우리 장군님의 한생에 깃든 하마하는 사연들을 속삭이며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내려앉았습니다. 흰눈 철학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생을 깡그리다 바쳐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무한한 순결의 세계가 가슴에 파고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식장들을 찾곤 했던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내리고 쌓이는 눈을 담아내고 또 담아낸다 한들 찢어지는 마음속 아픔이야 어찌 덜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리는 눈송이, 추모의 환들, 추모의 꽃송이들이 조줄세라. 서못을 벗어 씌웠던 인민군 군인들과 사세대 청년 학생들. 청년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며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 주시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고결한 도덕과 의리가 사람들을 또 한 번 울게 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내고 나갈 주체혁명의 계승자들을 이렇듯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평생 참 눈비를 맞으시며 그토록 희생적인 눈보라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서못을 입고 허상을 서는 건 마저 죄스러웠던 이 나라의 상제들, 따뜻한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흰 눈이 이렇게 이 나라인민들의 가슴을 허밀 줄 정말 몰랐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들과 함께 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이 엄나라 강산을 덮었습니다. 그럼 믿고 따르던 우리 장군님과 연결하게 되는 가장 비통하고 가슴 아픈 시각을 앞둔 이 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눈 내리는 수도의 거리마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을 차디찬 눈길로는 절대로 모실 수 없었으니 참으로 눈물겨운 화폭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은 없습니다. 12월 28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어버이 장군님의 영구를 찾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시어 영전에 묵상하시고 영구를 돌아보시었습니다. 한폭의 붉은 길을 덮으신 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상실의 아픔이 연계를 앞둔 이 시각 더더욱 절통하게 새겨집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버의 저판 때로부터 연 2억 6천만 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어버이 장군님의 연구와 조의식장을 찾고 또 찾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추모의 열흘 낮 마을의 밤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피통한 마음들이 언제나 여기 금수산 기념공전에 다 있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연결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결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의 호의를 받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연구를 모시고 연결식이 거행되는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에 들어서시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며 인민의 삶의 전부이시었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조국과 인민 앞에 영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 장군님과 연결하는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은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연구에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대 명예위병대 대장이 연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가 나라는 자유 우리 응급들아 총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병대와 노농조기군 군기종대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추모하기 위하여 엄숙히 정렬하였습니다. 명예병 대장 소장 자. 연결식에서는 애국가가 조악됐습니다.
한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조기대 의장대와 군기총대, 위대한 장군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수산 기념공전 광장으로 모여온 인민군 장병들과 각도 대표들, 각계층 군중들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비통한 슬픔 속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고차와 함께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제 장군님의 영구를 모시고 영결의 거리로 나서야 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피터지는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시었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슬픔이 가슴에 사무쳐와 인민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타향 상과 영구차를 빼앗는 순간 통절하고 애절한 피눈물의 곡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을 두고 그토록 정을 아신 조국을 두고 어떻게 떠나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장군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있어보지도 못하는 눈물의 바다, 그의 바다가 수도의 백리영도에 펼쳐졌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영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겪으시며 시대와 인류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어버이, 이 어려운 문화 속에서 탄생하신 한평생 눈보라 강행 군기를 이어오시고 가실 때에도 흰 눈을 맞으시며 떠나가시는 어버이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고 또 부르는 비분의 목소리 그 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군대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 강군으로 받으신 불세의 절의 삼금영장과 연결해야 하는 파원군함의 인민군 장병들은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저희 친구나 저희를 아버지 전군님의 영상을 이제도록 볼 수 없단 말입니까?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인민군 군인들을 찾아 전선길에 계셨던 김정기 장군님. 위대한 호의의 그 품을 떠나선 순간도 못 살아 하늘 땅 끝까지 천만년 따르고 길이 밭들리라던 인민들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호의 장군님, 두 팔 벌려 막아서는 인민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들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눈물을 보십니까? 영역의 이 시간에 피저른 곡성을 붙이는 인민들은 무슨 말로 달랜단 말입니까?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따라서는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그날 당신의 아픔에 심장이 묻는 것만 같아 몸부림치며 부르고 또 부릅니다. 아버지 장군님 이런 역사에 있어본 적 없는 참으로 비통한 화폭들이 연결의 거리마다에 펼쳐졌습니다. 정녕 장군님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한 평생 조국과 인민의 부강 번영을 위해 지구둘레를 그은 17번이나 돌 수 있는 무남은 현지 지도의 길을 여신 우리 어머니. 지금 이것이 우리 장군님과의 연결이 아니라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현지 지도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민들이 단잠이든 깊은 밤 이른 새벽에 현지 지도의 길을 떠나고 나신 우리 장군님이시어서
언제 한번 다리워드리지도 마중하지도 못한 이 나라 철만 아들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조금도 돌보지 않으시고 심장의 마지막 박동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 장군님의 태양상을 빼앗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다름에 달려나와 용결의 고리를 메웠습니다. 절규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맡은 일을 더 잘해서 장군님께서 더는 잡는 길 걷지 않으시게 하겠으니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진정을 바치고 온 녹슬을 바칠 인민의 마음 하늘 땅에 천운치건만 끝없는 슬픔의 바다 눈물의 바다로 헤치며 가시는 장군님 인민 하늘처럼 여기시며 천만 가지 소원 부르시고 다 풀어두시던 어버이 장군님 인민의 애절한 그 소원 피 눈물의 소원은 들어주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반세기 더 넘는 장관 세월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이끄시어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영결의 허리 걸출한 사상기련과 기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 영장을 잃은 비통함이 수도의 거리거리에 잔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용도자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절망스럽 너무도 절통하여 장군님을 따라서며 목놓아 울었습니다. 천만 곳에는 자신께서다 하시며 우리들이 천만 년 향유할 거대한 유산을 남기신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상실의 아픔이 수도의 거리마다에 눈물겨운 비애의 화폭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역경을 군대와 인민과 함께 조시며 우리 어버이께서 마련해주신 전설 같은 기적으로 이제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의 열매가 무르익는 강성부흥의 봄이 왔는데 정녕 이렇게 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승리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승리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경축의 꽃보다 펼쳐놓고 나는 수 깊은 김성 광장. 대를여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환희와 감격을 담아 우렁찬 환호성 터치고 나던 영광의 광장에서 비애의 곡성이 울리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용도자와 인민이 상봉하고 심장의 대화를 나누며 일심 판결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던 여기 김성광장이 비는 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어놓은 탄량의 미소를 보내시며 환호하는 인민들에게 담례하시는 어버이 장군님을 배울 수 없고 승리와 미래를 축복하는 우렁우렁한 그 음성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도 목이 막히고 가슴 터져와 몸부림치는 인민들. 어버이 장군님, 어버이 소령님 탄생 백돌슬 온 세상이 보란듯이 성대하게 경축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통합니다 장군님. 이런 슬픔, 이런 비애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어 본 적 없습니다. 가는 것 그 어디에는 우리 장군님의 재치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수도의 거리, 수도의 거리에 차 넘치는 공절한 곡성은 친아버지를 잃은 천만 자식들이 심령이 터지는 슬픔과 비애의 본질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슬피 울며 아버지 장군님을 목 놓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일터마다에 장군님께 드릴 기쁨 마련해 놓고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용결이라니, 아, 이 천지의 한을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한 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신 우리 어버이께서 조국 통일과 강성국가 건설의 승리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신 채 정령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환하게 웃으시며 미용결의 거리를 지나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타향상을 배우며 저도 가슴 미워졌던 우리 군대와 인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고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기어이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라고 당부하시는 것만 같아 가슴 뜨거웠습니다. 가시면서도 위대한 서령님의 후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대손손 낙을 누리며 행복하라고 우리 장군님 보내시는 태양의 축복을 담아 싣고 눈이 내립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구를 모신 영구차는 어버이 장군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가슴치며 흐느끼는 수백만 평양 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영구가 안치될 장소로 향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친근한 어버이 자애로운 스승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여러 같은 마음을 다 안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계속 완성하며 사회주의 조국당무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어버이 장군님의 한생의 염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틀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구에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저귀대 명예휘병대 대장이 영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휘병대 나라는 지옷 우리 응급들아 총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용일병대와 노농조기군 군기종대는 경례하는 제고사령관 동지와 연결하기 위하여 엄숙히 정렬하였습니다. 명예의병 대장 소장 자민만.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조기대 의장대 군기종대가 경애하는 장군님과의 연결의 시각을 앞두고 영구에 엄숙히 경례를 표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구를 안치하는 시각,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21차의 조포, 조총을 쏘았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여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조기대 의장대 군기종대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계시여 어버이 장군님의 거룩한 초람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며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불멸의 혁명 업적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조국 청사의 천만 년 길이 빛날 것입니다. 2월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주석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리방선 초소들과 나라의 서복단으로부터 동해 천리,
산간외지에 이르는 조국땅 방방곡곡을 쉼없이 종횡무진하시며 민족 번영의 만년 토대를 마련하시고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추억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불멸의 혁명 소원과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조합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해내외의 전체 조선 동포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연결하여 삼천리 강탄은 비분에 떠오르고 온 민족의 슬픔이 하늘 땅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주체 혁명 여보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을 위하여 불면불의 정력과 노고를 다 바치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고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너무도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장 절등한 민족의 대국상입니다. 추도사는 계속하여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추도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시야말로 격동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조체의 붉은 기높이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 오신 탁월한 정치가 절세의 위인 혁명의 대성인이셨다고 했습니다. 혁명 위협 계승에서 근본 핵으로 되는 영도의 계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조국의 운명과 후손 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이라고 하면서 추도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어버이 기록님을 따라 천만리,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리를 걸어온 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 이후 둘이에 굳게 뭉쳐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과 같은 영상은 천만 년 길이 빛날 것이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입니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가 인민군대를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 동지가 청년 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진행된 전국의 모든 주도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확증하시고 우리 조국이 세기를 이어 김일성 조선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하여 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혁명 업적과 위대성을 격조롭이 칭송했습니다. 주도대회 참가자들은 오늘의 슬픔을 1100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생전의 뜻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대회는 인터내셔널 노래 주악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여 조포를 쏘았습니다. 낮 12시 정각 민족 최대의 추모 분위기에 휩싸인 이 나라의 하늘가에 천만 군민의 가슴을 아프게 흐비며 고동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민족과 인류의 슬픔 더더욱 솟구치게 하는 이 고동소리는 하늘이 낸 불새출의 위인을 목매어 찾고 부르는 만민의 절통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넋이 어린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추켜들고 태도의 행군길을 힘차게 타고 쳐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슬픔 속에 더욱 억세여지고 있습니다.
어이 서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도에 오신 자조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 이 땅 위에 서령님의 혁명 역사, 장군님의 선군 혁명 영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할 천만의 맹세, 강산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 저희들은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받고 장군님의 상전의 뜻대로 경애하는 김정운동제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몰아쳐와도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고 그 어떤 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민민이 심장으로 다진 이 맹세는 어버이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운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혁명 여부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중종의 맹세에 결사의 맹세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촘촘한데에 빛내어 나가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의 왕행을 일으켜 나가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버이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으며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피눈물의 바다에서 심장이 새겨하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운동지에 따라 주체의 선군혁명 여부를 기어이 완성하리라 굳은 맹세 다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 계시어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 김일성 민족의 앞날은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신념 강산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어버이 서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종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받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운동지의 도리에 일심 단결하여 태양의 염도리에 빛내어갈 의지 성군용용대회에 높이 올려보집니다. 김정일 동지는 주체혁명요대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불멸할 것입니다.